이때 뚜껑도 꼭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 줄 거니까요. 바로 수분 없는 상태에서 풀어 주시는 거예요. 빠르게 볶아내면 정말 맛있는 다이어트 볶음밥 완성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네, 요즘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시청자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혹시 제 얼굴이 점점 가름해지고 있는 걸 느끼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보름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체중 감량 4kg 정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 레시피는요, 다이어트 보름 동안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 으로 먹으면서 뭔가 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던 다이어트 볶음밥을 좀 알려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집에 즉석밥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즉석밥을 이용해서 만드는 다이어트 볶음밥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 볶음밥이라고 하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라는 네 글자를 빼고요, 볶음밥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볶음밥의 필수 요소인 부분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조한 밥. 묽은 소스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 소스는 향미만 올려줄 수 있는 정도 넣어주고요, 후추 소금으로만 끝을 냅니다. 그리고 볶음밥은 야채밥 같이 볶으시죠. 무조건 따로 볶고 마지막 합쳐서 한번 가볍게 볶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은 결이 수직이 되도록 썰어주셔야 정말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해요. 제 1장, 볶음밥의 순서. 팬 하나에 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리고 채소를 넣고 같이 볶아주고요, 그리고 접시에 덜어주세요. 그리고 그 팬에 밥만 따로 볶습니다. 그리고 고기 야채 볶아놓았던 걸 다시 넣어주고 굴소스, 간장, 후추, 소금 등등을 넣어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볶음밥 조리 과정의 정석이에요. 챕터 1, 닭가슴살을 삶아줄 물을 끓여주기. 이때 뚜껑도 꼭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줄 거니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소금 물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소금 물에 닭가슴 100g을 넣어주고요, 뚜껑을 닫은 채로 스팀식을 통해서 10분간 삶아주세요. 끓는 물에 넣어야 육즙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소금은 닭가슴에서 빠져나오는 수분 손실을 막아 촉촉하게 삶을 수 있어요. 자, 닭가슴살 맛있게 삶아졌는데요, 이젠 찬물에 담가 열기를 한번 빼내어 주세요. 자, 이제는 5초간만 이 닭가슴살을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어떤 고기에도 다 결이 있죠. 자, 이 닭가슴은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서 깍둑 썰어 줄 텐데요, 왜냐하면 닭가슴살이 퍽퍽한 이유는 근섬유 때문인데,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 주면 근섬유를 최대한 짧게 썰 수 있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닭가슴살 보시면 결이 이렇게 쭉쭉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결이 이렇게 나 있으니 이렇게 썰어 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썰면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닭가슴살을 굉장히 부드럽게 삶아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덩어리를 잡아 써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썰어 주는 게 조금 더 모양을 지켜서 예쁘게 써실 수 있어요. 챕터 2, 이제는 밥알을 맛있게 만들어서 준비해야 할 텐데요, 혹시 이 밥알을 만지기 전에 장갑이나 여러분들 손에 수분이 있다면 꼭 닦아 준비해 주세요. 자, 즉석밥은 렌즈에 돌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용하면 또 안 되겠죠. 덩어리 채로 넣어서 팬에 기름에 풀면서 볶지 마시고요, 바로 수분 없는 상태에서 밥알을 가볍게 이런 식으로 풀어 주시는 거예요. 볶음밥의 경우 밥의 건조함이 식감을 좌우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밥이나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는 밥의 경우는 볶아내도 나달이 뭉쳐있기 때문에 볶음밥의 식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뜨거운 밥이나 촉촉한 밥이라면 접시나 쟁반에 펼쳐놓고 식힌 후에 볶음밥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 준비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두께의 당근을 채 썰어 줄 텐데요, 집에 다지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지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볶음밥은요, 채소가 두꺼우면 볶았을 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게 채소 써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양파는 중앙에 칼한번 넣어주시고 구 지점까지만 칼을 넣고 썰어 준비해주세요.
당근과 양파 모두 넣어주시고요. 칼로 많이 썰어냈으니 가볍게만 굴려서 다져주세요. 자, 이 정도면 볶음밥에 딱 좋지요? 자, 대파도 이렇게 송송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새송이는 닭가슴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새송이도 가볍게 넣어주면 닭가슴살 양이 적어도 새송이로 충분히 포만감을 채우실 수 있어요. 자, 새송이도 가볍게 한번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볶음밥 재료 손질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이젠 챕터 3단계, 바로 볶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두 명의 사람에게 같은 재료를 주었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어떤 볶음밥이 나올지 좌우가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볶을지 지켜봐 주세요. 자, 볶음밥의 가장 기본, 가장 센 불에 볶아라입니다. 올리브유 두 큰술을 둘러주시고요. 팬에서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팬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닭가슴살을 넣고요.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올리브유에 적셔가며 볶아주세요. 자, 닭가슴은 아주 빠르게 노릇노릇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물에 팬과 기름을 달구고 닭가슴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새송이, 당근, 양파, 대파 모두 넣어주시고요. 30초 정도만 빠르게 볶아주세요. 야채를 강한 불에 빠르게 볶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 손실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짧게 30초만 볶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는 불을 끄고 접시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볶아낸 닭가슴살, 채소를 접시에 모두 덜어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팬 그대로 올리브유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이제는 현미밥을 넣어 밥을 볶아주세요. 풀어놨기 때문에 국자 등으로 막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오히려 누르면 밥알이 으깨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노릇노릇해지는 밥알 보이시지요? 자, 밥이 볶아지면 다시 채소와 닭가슴살 모두 넣어주시고요. 양조간장 한 큰술 빠르게, 소금 한 꼬집, 후추도 기호에 맞게 갈아 넣어주시고요. 빠르게 볶아내면 정말 맛있는 다이어트 볶음밥 완성이에요. 다이어트 닭가슴살 볶음밥 정말 맛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은 볶음밥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3년 전, 3년 반 전에도 제가 살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이 쪘었습니다. 그 이후로 쪘다 뺐다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이 레시피를 또 찾게 되고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볶음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닭가슴살 삶을 때 뚜껑을 닫아줬기 때문에 약간 스팀식으로 삶아줬기 때문에 부드럽겠죠? 그리고 결도 반대로 썰어서 해줬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을 테니까요. 우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먹다가 싸우시면 안 돼요. 정말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맛이니까요. 굴소스 등등 넣어서 맛을 조금 더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 과정 활용은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류 많이 넣으면 절대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류 최소화하고 그리고 완전 팬이 달궈졌을 때 간장 한 큰술 촥 익으면 끝이라고요. 왜 우리 시청자분들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 아 그래, 굶는 게 최고야. 거기에 운동까지 하면 최고지. 하루 이틀 돼요. 3일, 4일, 일주일, 뭐 열흘 지나가면은요 점점 기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나트륨도 적당히 섭취해줘야 운동할 힘도 나고요, 에너지도 나고요,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 빼야 탈모도 오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좋지 않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죠. 건강 챙기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다이어트 우리 이번에 꼭 성공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 영상 이후로 앞으로 10kg를 더 감량할 예정입니다. 맛있는 음식 소개해드리고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해 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역시 맛있어. 자,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또 업로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